젊은 남자들의 정치수다? 점수다! 네, 금요일 밤을 불태우는 토론이죠. 젊은 남자들의 정치수다, 점수다. 함께하실 두 분, 먼저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엔 의석수에 따라서 김광진 의원부터 소개를 했었는데, 자, 어제부로 여야 의석수가 동수입니다. 왜 그런지는 잘 아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도 아실 텐데, 정세균 국회의장, 당적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122석 대 122석. 오늘은 이제 여당인 이준석 전 비대위원부터 소개를 했어요. 자, 오늘 주제는요, 청년 기본소득입니다. 우선 두 분의 기본 입장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 아니다. 이거는 포퓰리즘이냐, 아니면은 노동의욕을 떨어뜨리는 뭐 일이냐, 어떤 입장이신지. 그러면은 이 이준석 위원님 먼저. 제가 봤을 때 뭐 청년층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현금 형태의 지원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뭐 많은 국가에서도 시도됐기도 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네. 일부 지자체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은 장단점이 분명히 극명하게 존재합니다.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뭐 잠시 숨을 돌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도 맞고요. 대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꼭 청년들의 어쨌든 새로운 어떤 그런 도전을 위해서 사용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약간은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네.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 지원했던 그 케이스에서 네, 예를 들어 네. 대다수의 청년들은 뭐 그것을 원래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했겠지만은 일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을 재판매한다든지 네. 뭐 현금화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법의 취지에 지원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다듬을 필요는 있습니다. 아, 제도를 다듬을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좋다 입장이시네요. 뭐 시도해 보는 거 입장에서는 뭐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시도해 보는 건 좋다. 네. 그럼 이 김 의원님은요. 근데 뭐 어떤 제도를 한 칼로 무자르듯이 좋냐 나쁘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네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도 문제가 있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나 뭐 아니면 성남시처럼 특정한 지역에서 하는 것과 전국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것과는 또 차이점이 있을 거고요. 네. 서울시도 뭐 모든 사람에게 주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자리를 이제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네. 주는 것인데 청년도 계층이 여러 층이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층인데 각각의 층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고민들을 각자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의 수는 많다. 예. 그러면은 이제 좋다 나쁘다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념인가요? 청년 기본 소득? 청년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동안은 최저임금의 논의만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최저임금도 생활임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로 이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상의 변화가. 마찬가지로 청년들도 그렇고 뭐 노인들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서 최소한의 삶들을 이제는 생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 그런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씩 같이 고민해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 첫 번째가, 노인분들에게 드렸던 기초노령연금으로 네. 이제 시작을 해왔고, 그리고 또 이제 힘든 세대가 누구냐라고 하는 논쟁을 하다 보니까 청년 세대에게도 기본소득을 좀 보장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 의원님. 네. 지난 총선 때, 뭐 성남시나 서울시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의 네.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은 기초노령연금 방금 전에 김광진 의원 언급했지만은 네. 이 정도의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성격의 수당이라면은 제 생각에 국가 차원에서 논의가 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은 지금 성남시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 재정 자립도가 높은 일부 시도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화감 논란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재정적으로 좀 나은 쪽에 있는 지자체들이 이런 걸 앞장서 갔을 때 네. 타 지자체들이 쫓아가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이게 시도간 격차가 되게 되고요. 이런 또 불필요한 또 논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정당 레벨에서 상호 토론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 어느 정도 추계하고 또 어떤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지를 좀 좁혀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뭐 성남시는 화끈하게 연간 50만 원씩
만 24세 이상에게 네.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상당한 수준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네. 겁니다. 전국 단위로 갔을 때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야 한다면 지역 사는 지역에 따라 어떤 불평등하지 않게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정당에서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김광진 의원께서 19대 국회 때 청년수당 이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하신 바 있죠? 청년수당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청년기본법인데 그 안에 이제 그 내용이 포함되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네네. 사회는 아직까지도 청년과 관련한 기본법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 고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고용 관련한 특별법은 한 건이 있습니다만 청년이라고 하는 세대를 정확히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네. 그것을 어떤 부처에서 관장할 것이며 중장기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기본법 자체가 없는 것이었고 네. 그래서 기본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일단 먼저 법이 발의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 안에서 그때 이제 이슈가 되던 것 중에 하나가 성남시나 아까 박원 시장의 이제 이런 청년수당 배당 네.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국가적인 단위에서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법률로 이제 올려놓으면 그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니까 그 논쟁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법안인 것이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김 의원님이 소개해 주신 청년기본법. 아까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관장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것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현금 배당 수당의 현태인지 등등도 같이 넣어서 고려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먼저 이제 자극적으로 이런 어떤 하나의 적용 사례일 법한 성남시나 서울시 관련한 얘기가 네.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아까 김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 틀을 어떻게 짜느냐에 대한 문제는 좀 어떻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버린 그런 어떤 정쟁의 하나의 아이템이 되어버린 네, 그런. 뒤로 밀려 있었다. 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그런데 공교롭게 20대 국회 들어와서 지금 이제 3당이 각각 이제 민심을 잡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새누리당에서 이 발표했던 것이 청년기본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 두 분이 동의하신 내용과 김광진 의원이 19대에서 발의하신 내용과 그게 많이 다릅니까? 같은 취지 아닌가요?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 청년 기본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포괄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구체적인 청년 배당이나 수당에 대한 당론이 아직까지 확실히 나온 건 아닙니다.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총선을 겪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어떤 개인적인 그 차원의 발언들은 많았지만은 이것이 왜냐면 과거에 이제 노령연금을 만들면서 만들었던 논리와 약간 배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재정립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네.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도별로 또 재정 자립도에 따라 가지고 이걸 선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당내에서 비판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당내에서 비판적인 분위기가 있다. 예. 그럼 지금 1호 법안으로 발의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발의는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원구성이 되고 나서도 과연 그 동력이 유지될지 네. 살펴봐야겠죠. 이 청년 이슈라는 게 새누리당의 법안에도 청년 배당이나 이 네. 내용보다 없고. 앞서 제가 말했던 그 청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법의 필요성 이것을 네. 주장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충분히 여야 간에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당 이런 문제는 차후에 또 구체화하더라도 예. 기본 틀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신 입장이에요. 실제 제가 냈던 법안에도 네. 그 세부적인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강제성을 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청년이라고 하는 세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과 고민들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사실 뭐 1년의 재원이 최대 20조까지 소요되는 이런 정책을 만들면서 대선이라는 하나의 여론 수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반발이 적었던 것이거든요. 네. 아마 청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현금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법제화 되려면은 아무래도 대선 공약 정도의 어떤 국민적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대선이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선 캠프를 꾸리시는 정치인들이라면은 여기에 대한 입장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대선이면 또 청년층을 잡기 위한 여야의 노력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1년 뒤에면 아마 이것도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될지도 되겠죠. 모릅니다. 네. 네.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젊은 남자들의 정치수다, 점수다,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한 가지 두 분 얘기 듣다가 머리에 언뜻 떠오른 게 바로 얼마 전에 유럽에서 말이죠. 이 기본수당 300만 원 돼야 된다. 이 국민투표 했잖아요. 예. 그런데 부결됐어요. 반대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60% 이상.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근데 그 개념을 명확하게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각 나라가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존에도 복지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해온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기본소득으로 일시금 300만 원을 이제 정액으로 준다라고 하면 네. 다른 복지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음흠. 그 국가 재정으로 봤을 때. 오히려 잘 돼 있던 예. 복지 체제를 그렇죠. 흔들어야 국민들 된다. 국민들 생각에는 3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있어요. 물론 바로 그 자체로 투입되는 예산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네. 실제 우리가 카운팅을 해봤을 때 내가 그냥 받는 혜택이 이보다 훨씬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고민까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낮은 단계로 복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랑 좀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다 받는 원래 사회복지가 잘 되는 나라에서 추가적인 300을 다 주는 네. 거냐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아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도 국제뉴스로 전해드렸는데 궁금해하셨던 게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남녀노소 누구나 스위스의 국민이라면 예. 매월 3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은 받을 필요가 있다. 나라가 주겠다라고 예. 하는 것을 이 지식인 모임에서 발의를 했던 것인데 국민투표 결과 60% 이상의 국민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다르게 복지체제가 잘 돼 있다. 예. 그 혜택을 더 크게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사실 국민투표 네. 발의 요건 자체가 스위스가 굉장히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네. 실제 국민투표까지 올라가는 데는 무리가 없었지만은 또 반대로 놓고 보면 스위스가 재정 상황에 있어가지고 아까 김 의원도 얘기한 것처럼 복지를 이미 과도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아하.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좀 국민들이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실제로 지금 기본소득 제도가 그나마 좀 잘 되어 있는 주단위에서 잘 되어 있는 게 미국의 알래스카인데 네. 거기도 결국 재정 수입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네. 거기는 가변액입니다. 가변액으로 기본소득을 아, 하고 있고 주살림 정액이 아니고요. 예, 그렇죠. 주살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변액 형태의 어쨌든 주민 배당 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내에서도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뭐 스위스에서 먼저 시작됐지만은 여러 국가가 여러 국가마다 재정 체계와 그다음에 수입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면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조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한 발짝 먼저 내진 쪽에 속하기도 합니다. 다른 아하,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궁금한 게 늘 우리나라 상황만 생각하다 보면 네. 그런 이제 해외 소식을 접하면 야 이건 우리식으로 보면 포퓰리즘 치고도 어마어마한 포퓰리즘인데 국민 투표까지 가는구나 했는데 또 이게 부결까지 되니까 네. 두 번 놀라게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요, 이 프랑스나 독일, 스웨덴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이 청년들에게 구직수당도 주고요. 생활비, 학자금 명목으로 현금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건 청년층에 대한 좀 과감한 투자를 국가가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거 수급 체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다소간의 어떤 선별적 복지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 제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반값 등록금이라는 국가 장학금 제도 같은 경우에도 네. 설계는 잘 된 편입니다. 그런데 그 적용의 과정이 있어가지고 소득체계 찬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시스템적인 미비로 인해가지고 제도적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청년들이 체감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 청년 정책이라고 이름 붙여서 우리가 현금 지원하고 있는 것들 다 합하면은 규모가 꽤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문제 이 의원이 이야기한 것 김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명목상의 반값 등록금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또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건 실질적으로 그래도 반값이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것인데 뭐 어쨌든 국가에서 그와 관련한 지원들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근혜 네. 연구 들어서.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내 체감에는 영수증 고지서에 반값으로 찍히는 것이 지금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업들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도 꽤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형식을 빌어서 네. 뭐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자본을 늘리거나 하는 일들을 이제 키워 주는 것이고 네.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주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국가의 지원들이 잘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거나 그런 것들에 눈이 밝은 곳들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 버립니다. 실제적으로 네. 필요한 사람들을 가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불신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부담 저소득 저부담 저복지 형태의 지금 복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보면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중부담 중복지로 가자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네. 있고요. 결국에는 이 다양한 어떤 그 복지의 아이디어들을 실현시키려면은 증세 논의가 있을 겁니다. 다음 대선을 앞두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 정당이라는 것은 거의 반사적으로
좀 두려워하거든요. 그 증세 논란을 증세 논의를 한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정치인들이 솔직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증세 안 하고 어떻게 이런 복지를 또 감당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뭐 1년 반 정도 이제 대선이 다가왔는데요. 김 의원님, 그러면은 지금 야당의 경우에는 증세 대통령 후보가 공약상에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제가 그 캠프에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증세를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릴 건 올리고 또 지금 너무 대한민국 사회는 제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거둬야 될 만큼을 걷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정확하게 걷고 라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국 그 세수를 따져보면은 결국 소득세 그게 하나 1위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법인세가 1위고 부가가치세가 1위인데 사실 부가가치세를 조정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는 과거에 이제 정치적으로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조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결국에는 야당은 법인세 어쨌든 뭐 인상을 요구할 테고요. 아니면 실질 세율을 인상하는 걸 이야기할 테고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와 아마 소득세를 통합해서 같이 또 조정하자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보면 소득세 조정에 대해 가지고 면세 구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중간 지점에서 이제 타협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복지 모델이라는 거 좀 정립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야, 지금 말씀하신 이 대통령 공약이 제대로 설계돼서 공약으로 발표, 공표되기 위해서는 지금 올해 말 내년 초에 또 경기 상황을 우리가 주시해야 되겠죠. 그게 어떤가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아까 이 의원님 이야기처럼 정직하게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 선거 때 우리가 복지를 또 누군가는 얘기를 할 테고 그렇겠죠? 새로운 복지 아이템을 얘기할 텐데 거기다가 누가 이제 증세 없는 복지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기 위해 노력 많이 했지만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안 좋은 형태의 간접세를 인상하는 형태의 이런 그 증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진실하게 테이블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청년 정책 이야기하다가 결국 증세, 복지 또 얘기가 나오는데요. 복지 얘기 나오면 여야는 또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얘기 넘어가고 이게 핵심이에요. 청년 실업률이 올해 들어서 지난 4월에 10.9%.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 아닙니까? 자, 이제 청년, 아까 우리가 반값 등록금 얘기도 잠깐 했지만, 결국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쭉 해볼 텐데, 간단하게 총평을 해주신다면, 이 의원님, 어떤 대책 있을까요? 청년 실업. 글쎄요, 이거 대책을 알고 있었으면 제가 지금 여기 앉아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디가 계실 것 같으세요? 기재부 장관해도 저는 될 겁니다. 만약 이 대책을 알고 있었다면은. 근데 사실 보면은 청년들이 이제 고스펙 누적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이런 청년 실업을 예방하는 조처로서 과거에 뭐 이명박 정부에서는 좀 양질이 아닌 일자리를 청년 인턴제를 많이 활성화시켰던 그런 전례가 있고요. 그전에 뭐 노무현 정부 때나 이럴 때는 대학원으로 다 올려보내가지고 지금 오히려 이걸 약간 유예시켜놓은 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 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라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은 좀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답일 것 같고요. 대신 그때까지 어떻게 이것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같이 좀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청년 수당이나 배당 같은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일자리 나누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10.9% 엄청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뭐 통계라고 하는 것이 다 진실은 아니니까요. 대한민국의 통계를 잡으려면 뭐 대학 다니는 사람들, 군대 가 있는 사람들, 아예 취업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통계에서 빼고도 10.9%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것이고 더 문제 중에 하나는 저희 세대를 대변하는 말 중에 하나가 88만 원 세대인데 제가 여의도에 있어 보면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88만 원 세대 얘기를 하면 그 많은 정치인들이 그 실업급여 정도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88만 원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업률과 상관없이 정상 직장을 다니는데 받는 돈이 이렇게 작다. 여의도에서 정말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까? 예, 그럴 정도로 정말 작은 돈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은 실업률 자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로 이제 좀 거듭나야 된다. 그냥 비정규직 양산하고 파견직 양산하고 하는 것만으로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그 숫자의 문제로 모든 것들을 보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점수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과 3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